솔직히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채널의 떡상을 노리고 이 현피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주짓수 유튜버인 러운동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운동한다는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이제는 주짓수 유튜버 겸 여행 유튜버 겸 격투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그로를 상당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치만 반대로 할 말은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정우만님과 무채색 필름 간의 설전을 꽤 면밀하게 지켜봤는데요. 결국 지금은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사실 중간에 정우만님은 복싱 시합을 신청을 하셨고 그거에 무채색 필름에서는 MMA 시합으로 화답을 함으로써 이제 격투버 간의 현피가 실제로 발생할 뻔했지만 아쉽게도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양 유튜버 간의 격투 경기는 보기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채색 필름에서 현피 신청을 받는다고 영상을 올리셨죠. 사실 어그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가 썸네일을 현피 신청합니다로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격투기 채널 중에서 꽤 큰 편에 속하는 무채색 필름에 어떠한 형태의 컨텐츠로든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얘기가 그 운영진 분들과 오고 가기도 했고요. 그치만 아쉽게도 뭐 합방이나 그런 컨텐츠는 성사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거로 만일에 이번 현피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채색 필름과 합방 컨텐츠를 현피로 하게 되겠네요. 뭐 저는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MMA 경력도 있고 킥복싱 시합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짓수는 뭐 블랙벨트죠. 사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검정님과 저의 객관적인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화면에선 작게 보이지만 키는 186이고 몸무게는 90kg가 넘거든요. 그런데 검정님이 업로드하신 영상 후반부에 anyone, 그러니까 누구든 신청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는 그 전에 진행하셨던 신종훈님, 그러니까 복사시죠, 그분도 언급을 하면서 뭐 누가 신청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뭐 현피는 당연히 MMA 룰이겠죠. 그리고 스파링이 아니고 경기가 될 이상 뭐 시켜만 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격투 전문지인 랭크5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한 적이 있지만 이 한국에서 격투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그로라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하는 이 현피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격투기에 어느 정도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조심스럽게 하자면은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 전부를 한국 격투기에 기부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채널의 떡상을 노리고 이 현피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상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로지 제 취미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와 무채색 필름과의 컨텐츠가 한국 격투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저는 무조건 이 현피를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직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아직 뭐 영상 업로드나 현피 신청이 없으시던데 뭐 어쨌든 검정님께 현피 신청합니다. 뭐 제가 혹시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검정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